연말을 맞아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봉사와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모바일 기부와 간편 결제 등 새로운 비대면 모금 활동이 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한파와 코로나19로 힘든 겨울이지만 이러한 작은 결실들이 모여 어느 해보다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